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겐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뭐 카라반을 집처럼 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살려면 집에 여러분들 다 있다는, 누구나 다 있다는 디지털 도어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집이면 이제 디지털 도어라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죠? 영화 도어락 봤던 거 생각나죠? 무서운 거. 와, 겁나 무서웠어. 도어락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이전의 모습은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똑바로 센터에 안 돼 있으면 잘 안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 너무 볼품 없잖아요. 볼품 없죠. 네. 너무 볼품 없다. 그지? 이거 뭐 그지? 진짜 볼품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선택한 거는 디지털 도어락이 되겠습니다. 예, 딱 맞는 제품이 없어요. 이게 다 언니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 어떤 문이냐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지금 다룰 수 있는 거를 갖고 오셨는데 조금 예, 모양은 예, 앞구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딱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다가 다는 건 없는 건가요? 그 그문을 떼어, 그걸 떼어내고 아예. 아, 그래요? 이게 예. 날고제선 여기를 까요. 예, 까. 아, 맞아. 아, 깐다. 맞아, 맞아, 맞아. 깠던 것 같다. 예. 예. 까서. 까서 얘를 딱 거기를 안착 심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문을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예. 여기쯤에 고정을 하고 예. 이만큼이 뜰 거예요. 거기는 거기다 하면 까지 않고? 네, 까진 않는데 이만큼 공간이 생긴다는 예. 거죠. 대신 문이 열렸을 때는 걸린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없잖아. 까면 거기는? 까게 되면 딱 붙겠죠? 예. 그럼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야죠. 네. 그죠. 아. 살짝 열리는 거죠? 여기? 이 정도에 거기다 위에다 설치하면 이만큼 뜨는 거죠. 여기에 뭘 대려고 대버리면은 이 고기장을 못 써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까는 까야겠군요, 그쵸? 안녕하세요. 자, 자, 까주세요. 위생상 까는 게 맞다고? 아, 그렇지. 위생상 까는 게 맞죠. 위생상? 위생상? 야, 웃기지 마라. 난 안 깠거든. 자,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상 까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바깥에도 구멍, 바깥은 구멍 깔끔하게 나오나요? 뭘 뚫을까? 아, 예. 자, 금 그셨고요. 금 걷습니다, 여기. 예. 아, 처음 하시는 거라 망칠까봐 손 떨리신다고요? 예, 그러신다네요. 예. 자, 이제 칼로. 어, 생각보다 잘 잘리네. 까지고 있어, 까지고 있어. 어. 아, 안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나오네요. 난감하네. 헉. 근데 그거 부분에 저 판 들어가면 가려지긴 하겠다. 네. 10만 묻었으면 다 까질 뻔했네요. 여러분들. 어, 깊숙이 들어버려. 이게 우레탄. 네, 우레탄. 오, 딱딱하다. 이거 액체 상태로 쏘면 이게 굳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닫았을 적이 뭐냐면 그 스위치, 자동 스위치. 그러니까 닫았을 적에 자동으로 좀 이따가 띠리리 잠기는 그거를 맞추려면 그게 이제 기술입니다. 저거 도어락이 비밀번호로만 하는 거예요? 지문인식이에요? 저거 블루투스. 예? 카드키. 아, 블루투스 돼요? 좋네, 블루투스 되면. 핸드폰하고? 와. 스티커키. 아, 그것도 있고, 키도 있고. 갖다 대면 열리고? 예. 이거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 붙여갖고 갖다 대면 열리고. 아,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저게 위에 게 아까 보셨다시피 꽉 닫아야 닫혀요. 그래버리니까 혹시나 안 닫히고 지난번에 불 팍 열린 적 있었고 풍자 떠나갈까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 떠요. 이렇게. 삼성으로 됐네. 삼성. 야, 깔끔. 들어.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됐나요? 잘 됐어. 잘 돼요? 네, 자, 들어와서 여러분 볼게요. 자, 문을 닫아. 지금 닫으면 안 돼. 그렇지. 열고 닫고. 자. 이렇게 닫았지. 자. 거의. 됐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까요? 자, 디지털 도구입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딱 닫아. 닫았죠? 꽉 닫은 다음에 닫았죠? 개간지 나죠? 이렇게 열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자동 닫힘 여기를 버튼을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게 걸리적거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닫게 닫혀. 이렇게 누르고 예, 망설임 없었어. 쭉 누른 다음에 잠겼어요. 잠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열 때는 들어와 있는 걸 다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표를 눌러요. 그러면 열렸습니다. 오케이. 깔끔하네. 이 정도면 뭐. 아유, 그렇죠. 여기까지 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경보 시스템 작동 중. 잘못 넣으면 삐비삐비 겁나 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잠겼죠.